오케이. 그래서 도니가 16하기로 했고요. 오케이. 부랴부랴 16을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그렇죠. 너뭐 하고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I'm eating. 뭐하니?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I'm studying. I'm studying. I'm studying. Hey.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I'm cleaning. I'm cleaning. I'm cleaning. 오케이. 그래서 what are you doing의 뜻은 그렇죠. 넌 무엇을 하고 있니? 이런 뜻이죠.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그럼 왜 what are you doing이 이런 뜻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오케이. what의 뜻은 맞아요. 무엇 이런 뜻이죠. 무엇, 무슨, 어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아닙니다. 이름씨입니다. 자, 그다음에 you는 너, 너는 이런 뜻이죠. 오케이. doing의 do의 뜻은 do의 뜻은 오케이. 하다죠, 하다. 두의 뜻은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저 이런 거 말해보려고 했는데 doing은 do에서 ing 붙여가지고 doing인 거죠. 네, 그것도 좀 이따 할 거예요. 자, 두의 뜻이 하다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자,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다? 하다시에는 지금과 같이 ing를 붙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모습이 바뀌었으니까 뜻도 달라져야 되겠죠? 헤 hey, 원래 do는 하다라는 뜻인데 doing의 뜻은 그렇지 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또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무엇 이름 시 됐습니까? 여기서는 하는 중인이란 어떤 시예요? 이 뜻. 하는 중인 하는 것 이렇게 돼.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가 되거나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이름 시가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you are doing부터 보겠습니다. you are doing. 너는 말하고 나는 오케이. doing이 하는 중인이라는 뜻에 무슨 시라 했어요? 네, 어떤 시? 어떤 시라 했죠? 자, 예를 보고 뭐라 그래요? 미동사. 비동사 무슨 시 앞에 뭐 있으면 어떤 시 앞에 be가 있으면 어떻다 된다 했죠. 어떻다. 어떤 시 앞에 어떤이다 합쳐서 어떤이다 합쳐서 어떻다. 비동사가 이다랑 있다란 뜻이 있죠. 그럼 어떤 시 앞에 비가 있으면 어떤이다, 어떻다, 어떻다라는 무슨 시로 바뀐다? 하다 시로 바뀐다고요. 그럼 you are doing의 뜻은 뭐예요? you are doing. 너는 하고 있는 중이다겠죠. 너는 하고 있는 중이다. 내가 필요한 건 너는 하고 있는 중이다야. 너는 하고 있는 중이니야. 해 hey, 묻는 말이죠. 그러면 you are doing은 묻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묻는 느낌이 들게 할수 있나요? you are doing 묻는 느낌이 안 들죠. 그럼 어떻게 하면 묻는 느낌이 들게 할수 있나요? Are you doing 하면 되죠. Are you? You are를 are you로 바꾸면 묻는 말이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what are you doing은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다 대고 나는 먹고 있으니까 공부했지? 네. 그래서 먹고 있는 중이니까 뭐라 그래요? I'm eating. I'm eating. 그럼 I'm eating의 뜻이 뭐예요? Eating.
I'm eating이 무슨 뜻이에요? I'm eating. 나는 뭔가를 먹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럼 왜 I'm eating이 나는 먹는 중이다 라는 뜻이 되는지 볼게요. ing. okay. I'm은 뭐의 줄임말이고? I am의 줄임말이고 그러면 I am eating이 되겠죠? 이 세 뜻이 뭐예요? eat, 먹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하다시 ing 붙이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중이. 여기서는 나는 먹는 것이다야, 먹는 중이다야. 먹는. 다음에 뭐라고 했죠? 나는 먹, 얘가 ing 붙이면 이거 이 뜻도 되고 저 뜻도 된다며. 아,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그러면 나는 먹는 것이다겠어. 나는 먹는 중이다겠어. 먹는 중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eating이 먹는 중인이 될 수도 있고, 먹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먹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 됐으니까? 어떤 시. 어떤 시 됐으니까?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어떤 시한 해. 미동사? 해. 이거 뭐야 이거? 비동사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요렇게 합쳐서 어떤이 뭐 된다 했어? 어떤이다 합쳐서 우리말스럽게 하면 어떻다. 그럼 뭐 얘만 있으면 먹는 중이었는데 요렇게 합쳐지니까 뭐가 된 거야? 먹는 중이다. 먹는 중이다가 된 거라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나는 공부하는 중이다. 뭐라 그래요? 나는 공부하는 중. 그럼 스터디의 뜻은 뭐예요? 스터디의 뜻이 뭐? 선생님 말을 잘 듣고 대답 좀 해줘. 스터디의 뜻이 공부하다. 공부하다겠죠. 공부하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하다시에 뭐 붙이면. 무슨 뜻이 된다 했어? 뭐하는 거, 공부하는 것이 되거나 공부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가 되겠죠. 또는 이름시가 되거나 여기서는 나는 공부하는 것이다야, 나는 공부하는 중이다야. 그래서 나는 공부하는 중이다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난 청소하는 중이다가 뭐예요? I'm cleaning. 그럼 clean의 뜻은 뭘까요? 청소하다. 청소하다 또는 청소하다란 뜻이죠. 그러면 무슨 시고? 하다시고 하다시니까 ing 붙이면 그렇죠. 청소하는 것, 청소하는 중인. 그럼 난 청소하는 것이다야, 청소하는 중이다야. 그래서 청소하는 중이다가 된 거예요. ing 붙여서 어떤 시 됐네요. 오케이. 그래서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쫑쫑쫑. play. okay. 그래서 이건 뭐죠? what. what. okay. 그래서 너의 what did you doing? what is your what did you do? Hobby. What is your hobby? 그 다음에 깨끗한 이란 뜻도 있고 청소하다란 뜻도 있는 클리닝이야? 아니요. 클린. 공부했다며? 네. 근데 왜 몰라? clean. clean. okay. 그래서 이런 뜻일 때 무슨 시야? 어떤, 이런 시. 네, 어떤 시죠, 어떤 시. 어떤 물. 깨끗한 물. 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뜻일 때는 어떤 시. 이런 뜻일 땐 하다시. 하다시죠.
클린은 어떤 씨도 되고 하다시 깨끗한도 되고 청소하다도 됩니다. 난 항상 내 방 청소해요. I always clean my room. Work. Work가 아니고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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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너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나 일하는 중인데. I'm working. Okay, 그럼 오늘 매우 열심히 일했어요. I. 네? 똑바로 안 해? He worked very hard today. Okay,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중인. Studying. 나는 영어를 공부하는 중이야. I'm studying English. Okay, 놀다. 응? Playing이야? 아니요. Play죠. Play. Okay. 그래서 이런 뜻일 때 무슨 씨야? 어? 하다시 이런 뜻으로 쓰일 땐 이름 씨로도 쓰이고요 하다시로도 쓰입니다. 넌 기타 연주할 줄 아니? Can you play the guitar? Guitar? Can you play the guitar? Can you play the guitar? 노는 거 노는 중인? Playing. 난 기타 연주하는 중이야. I am playing the guitar. I'm playing the guitar. Okay. 먹는 것 먹는 중인. Eating. 나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 중이야. I am eating with가 아니고 th가 혀를 살짝 묶어 with family. 다시 읽어보세요. I am eating dinner with my family. Cleaning. 그들은 공원 청소 중이야. They are cleaning the hay. Park. Eat. Okay, 우리 함께 점심 먹자. Let's lunch. Together. 다시 읽어보세요. Let's eat lunch
together. Let's eat lunch together. 오늘 복학 아니네요. 왜? 공부했어? 네. 스터디. 스터디. 너 영어 공부하니? Study English. Wait. Work. Work는 하다시 아니었어? Working. Okay, 그럼 지금 매우 열심히 일하는 중이에요? 공부한 중이에요? He is working very hard now. Okay. 그럼 마저 치고.